어, 너무 좋다, 저런 거. 이태리 제따디. 그렇지, 이태리 제따디. 어머, 너무 야무지다. 그럼 버려. 아니, 애가 무슨 총각이 됐네. 유치원도 가기 전에 항상 새벽에 6시쯤 일어나서 나가서 한 할아버지. 일을 하고, 네. 일을 하고 유치원에 가는구나. 예,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지. 힘이 있어야 돼. 우와. 오늘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다 데리고 와. 송정? 저 다 막아질 텐데, 저 맞지? 뭐야, 이제 가자. 아, 이거 진짜? 안민이. 이건 생선 조림? 아니, 삶을 거. 거기다가 이거 물 담아서 그거 켜놔. 어? 물 담아서? 켜놔라. 아니, 그거, 그거 야채 삶아서? 삶아서. 고기 좀 구울까? 고기 나중에 구울까? 아니, 어. 다 차려놓고 먹을 때. 아. 이거 씻어야 돼요? 뭐? 안 씻어도 돼? 채소? 아, 아니야. 누를까? 다시마를 밑에서 갖고 올라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고추 갖고 와야 돼요. 오! 꽈리고추 맛있겠다. 수저를 하나, 짧은 게 한 젓가락이. 근데 이제 우리 집 살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아, 그거 있어. 엄마 살림이어도 아, 내 그래. 살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건 안 쓰면 안 돼요, 언니? 응? 두건이 언니를 되게 나이 들어 보이게 해. 나이 들어 보이게 해. 야, 이거 뭐 패션 프로야? 뭐 이렇게 패션 지적질이야? 네, 오늘 된장, 이 된장으로 뜹시다. 이 된장으로. 내가 그래도 기본 한 2, 3년씩 묵히거든요, 된장을. 미리미리 이제 해가지고. 아무리는 할아버지가. 어머, 손에 먹어. 자, 저 속 깬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야, 야, 예.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하민아, 와, 이번에 된장 색깔 더 좋다, 야. 여기다 다 끓여, 엄마? 그래? 요거 조금 여유 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 베이스가 맛있을 수밖에 없네. 예. 아니, 야채가 저렇게 좋은 게 많은데. 맛있겠다. 아유, 이거 맛있겠다. 예, 저희 집 된장으로. 아침에 삼겹살 굽는 거예요? 아침 아니에요? 아침 한 끼. 영양소 드실 거. 단백질 먹어야죠. 맛있겠다, 진짜 이거. 아민아, 할아버지 오시라 그래요. 식사하시라 그래요. 아, 오셨습니까? 배고파요. 아, 가자미씨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어, 어, 왜, 저 정도. 한정식집 아니에요, 여기? 어우, 된장 진짜 맛있다. 보자. 상추, 상추. 이게 아빠 요번에 새로 뜬 된장 그건가? 약 된장. 어우. 아우, 맛있네. 아, 진짜 된장이 요번에 진짜 더 맛있게 됐어. 하민아, 된장 찍어 먹어, 네 된장 여기 있어. 아니, 아니. 하면 맛있지? 응. 어우. 아. 아, 어릴 때부터. 이유식에도 살짝 간을 소금으로 안 하고 약간씩 넣을 때 아하. 된장을 살짝 넣어서 해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먹여버릇하니까. 저 입맛이 어, 이제 익숙한 거죠. 된장을 신기하다. 제일 좋아해요. 어, 맛있어. 와. 아, 저 때는 잘 먹는 게 참 이뻐. 네. 고기, 고기 잘라줄게, 엄마. 어머나. 아, 너무 막 배고파서 저기 할 때는 속도를 못 맞춰요, 이게 좀. 바로 해놔.
바로 이 맛이. 이 맛이야. 바로. 역시 아미나. 역시 아미나. 그렇게 표현도 잘해주고. 어, 내가 다 뿌듯하다 진짜. 천천히 하라. 아, 된장국 안 말아 먹는 거야. 고추가 우리 왜 고추 튀김 할 때도 그렇고 고추. 아미나 고기 먹어 이거. 자, 된장 찍어 먹어. 이번 잘 됐다. 이번이 잘 됐다. 이번이 잘 됐다. 아이고. 아우, 아미나 노동우에 먹는 게 진짜 맛있지. 멸지. 이런 거야.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거야. 오늘 열심히 했다, 아민이. 근데 아민이는 뭐든지 열심히 해서 한다. 꺼고 씹어. 아민아, 꺼고 씹어. 어머, 밥그릇 다 먹겠어. 어떡해. 배고프지? 너 와우. 완국. 약간 먹는 스타일이 다 비슷해. 불태웠다. 가려! 뿌뿌뿌! 하민아, 엄마랑 같이! 하민, 하민! 하민아, 이거 엄마랑 이쪽으로 같이 걷자. 일로 와봐. 어디? 수영장이구나, 수영장. 예! 야! 저기 뭐야? 예! 너무 좋다. 사실 하민이가 여기 오면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매일 계곡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제주도에서 쓰던 원래 조그만 풀장을 제가 이사를 오면서 아예 그걸 갖고 왔죠. 진짜 풀빌라다. 미량풀빌라. 물 딱 좋은데, 온도? 아, 맞아. 물 너무 좋아. 와, 일 남사.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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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해야겠다. 공격 시작이다. 공격 시작. 우! 공격 시작이다. 공격 시작. 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공격. 카메라 그럼 다 됐다 이제. 준비됐나?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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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준비해. 와, 아버지가 떴다나 이제. 탈락하나 이제. 아니, 아버님 진짜 잘 놀아주신다. 네, 저 두 발짜리. 야, 두 발짜리로 끝났다. 걷어. 이게 낫지. 야, 준비됐습니까? 적하고 총을 갑자기 맞는 게 어디냐. 전쟁 중에 뭐야 이거. 전쟁 중에 뭐. 할아버지 진심으로 해. 이것만 넣는 거지. 지금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빠, 이거나 저거 좀 해볼까? 이거? 아우. 아니, 절로 들고 가가지고 한번 넓은 데서 이거 좀 해봐. 여기서 해야 돼, 하나, 둘. 평상 준비했죠. 평상을 엄마도 이제 가끔 왜 뭐 평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하민이 아빠가 그런 걸 또 워낙 잘했어가지고 제가 신경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런 쪽은. 근데 내가 앞으로는 이제 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갖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이 요즘에 이렇게 몇 개야 이거? 이거 다 박아야 되는 거야 이거? 오, 나사가 너무 많아. 이거 한번 꼭 박아봐라 이거. 이거 누르는 거야, 이거? 응, 응. 오, 조심.
그 구멍이 이래 보면 안 돼. 어, 왜? 오! 오! 됐다. 자, 하민이 이리 와. 나온나? 아! 하민이 이리 와. 아, 아파라. 그러면서. 무섭다. 요령이구만. 아. 아. 그래. 됐다. 됐어. 아, 몸, 몸 몇 개 박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니? 아하! 아하! 내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어. 엄마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냐고, 시원해! 야! 참. 아, 진짜! 그만! 야, 엄마 옷 다 젖는다. 아! 아! 저럴수록 더 재밌다. 맞아. 카메라 뽀뽀 한번 하자. 아하. 아, 이제 세 방이야, 세 방. 카미나, 세 방이면 엄마 그냥 박아버린다, 이거. 아우, 세 방이야, 세 방. 단 세 방만에 박아드립니다. 아우, 지금. 아우, 기절이야. 왜, 하민아, 이제 저 파라솔 꺼내와봐. 우와, 들어가지. 엄마 좀 들어줘. 야, 이거 엄청 무겁구나. 와. 하민이 좋아. 와. 아, 하민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하민이. 아, 진짜? 잠깐. 꽂아. 오, 됐다, 됐다.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더 올려, 더 올려. 이봐봐, 시원하게 할게. 너무 좋아. 아니, 입고 가라. 아, 내가 키가 크면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됐다. 하민아. 하민아. 아, 선대가 했네요, 진짜. 그냥 시원하게, 엄마. 그냥 시원하게 했겠다. 저렇게 힘들어서 만들어왔는데 아들이 좋아하면 너무 뿌듯하잖아요. 오케이. 여기다가 하민 이렇게 써봐, 여기. 아니, 여기. 아, 위에다가? 오케이. 민. 어, 글씨도 잘 써. 에? 우와. 아, 잘 썼다. 아. 아, 그런 게 귀여워. 그런 게 귀여워. 할머니는, 어머. 할머니네 김하민지. 이렇게. 할머니와 김하민네 집 할까? 아니. 할머니. 야, 그러면 지금 다 써야 돼.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엄마와 김하민네 집. 다 써? 아, 아, 아.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 아니, 김하민 내 집. 아직 솔직히 이제 법적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아직 그 신청은 안 한 상태인데 제가 일단 이제 하민이의 주 양육자가 이제 되기로 결정을 했고 하다 보니까 내 성을 가진 아이로 이렇게 당당하게 키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고 또 하민이가 너무 이제 학교로 혹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윤하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김하민 이러면 친구들도 좀 헷갈릴 거고 하민이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제 하민이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민이도 고맙게 이제 큰 이견 없이 그래 그럼 나 이제 김하민인가 이러고 나 이제 김하민이야 이러고 이제 어딜 가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당당한 내 자식이다 하고 키우고 싶어서 김하민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성을 이제 완전히 바꿔주려고 이렇게 해서? 예, 예, 바꿔주려고 이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아이 아빠도 동의를 한 부분이고? 예, 예. 이제 그래요, 얘기를 그럼. 했죠, 제가. 저도 저희 아들은 제 성을 따라왔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국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 맞아요. 그렇겠다, 세림 씨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따로 살지만 아빠 성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이 성장을 했을 때 오히려 아들이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먼저 있어, 꺼내는 종종.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종종 있어. 있더라고요. 아유, 모르겠다. 아우, 아이고. 아우, 아우, 아우.